챗GPT를 이용해서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45문장을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영어부터 45문장 파트 중에서 명사 파트가 있고 4개, 그 다음에 시제 파트가 있습니다. 텐스 시제 파트는 3 곱하기 4, 이래서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12개의 시제. 12개의 시제. 그 중에서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할 건데, 현재 시제를 할 겁니다. Present tense, 현재 시제. ChatGPT에 현재 시제 20문장을 예문을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해줬네요. 자, 비동사. 그 다음에, I'm currently typing on my keyboard. 나는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Rises. 자, the sun. 보통 3인칭 단수의 동사 현재 시제에는 S를 붙인다. 요거는 룰입니다. 현재 시제를 쓸 때. 자, the sun is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고, 단수. 그 다음에, 뭐, she, he, 마찬가지죠. 3인칭 단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더욱 또, it 또는 뭐, he, sh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S를 붙이는 거. She walks to work every morning. Walks. 현재 시제. The dog barks at. S 붙였네요. 현재 시제. Every passing car. He reads the newspaper before breakfast. Reads. They play basketball on the weekends. Play. 현재 시제입니다. We listen to music while we work. Listen, work, 현재 시제. The tree 이시죠? sways, s 붙여서 in the wind.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She teaches math to, she teaches math to high school students.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룰이 있는데, CH로 끝나거나, 또는, Y로 끝날 때, 이때, ES를 붙이는데, ES를 붙이는데,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현재 시제의 룰입니다. teaches, ES가 붙은 거. He runs 5 miles every day. The baby, 여기 보면, cry. Y로 끝났어요. cry가. 그랬더니 I를 붙이고 cry, I를 붙이고 yes. 자, 11번 현재 시제의 독특한 패턴입니다. When she is hungry. 비동사. We drink coffee every morning. Drink. The birds chirp. 지적인다. Outside my window. 창문 밖에서 새들이 chirp 지적입니다. He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They study for their exams all night. She paints beautiful landscapes. The clock ticks away the minute. 시계가 ticks away the minute. 무슨 의미일까요? Ticks away. 그 시계가 몇 분? 좀안 맞는다 이런 뜻인가? Sticks away 미닝이 조금 잘 모르겠네요. He works as a chef in busy restaurant. In a busy restaurant. We swim in the ocean during the summer. Swim in the ocean during the summer. Flowers bloom in the spring.
이렇게 영어 현재 시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현재 시제 present tense 3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가 3이겠죠. 현재 present 그 다음에 past future 4는 뭐냐 simple 그냥 동사 표현입니다. 지금 present tense 기준으로는 요거 타이핑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심플이에요. present simple. 그 다음에 뭐가 있냐? continuous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이렇게가 그 영어의 12 시제입니다. 요 컨비네이션을 알면 시제는 끝. 그래서 시제의 예문을 좀 공부를 하고 컴프리헨션을 할 때 보통 리딩을 하게 되면 100% 모든 문장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Every sentence has tense. 그렇기 때문에 뭐 리딩 하는 과정에서 시제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focusing on the tense 그 시제에 집중을 해서 리딩을 하면 시제는 어느 정도는 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정도 70% 정도는 시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냥 reading comprehension 하거나 아니면은 listening 할 때 그렇게 하면은 expression 할 때 이걸 활용을 해서 70%를 활용해서 내가 시제에 맞는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시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제에 대해서 일단 영어를 잘 하려면 포커싱을 좀 맞춰서 별도로 공부할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몇 가지 시제에 관련된 룰 알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시제에 관련된 가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좀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시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로 가서 한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뭐다? 한국어는 조사 또는 어미 한국어는 조사 어미 자 여기서 다 시제는 현재 시제니까 어차피 저는 현재 키보드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합니다. 개는 지나가는 차마다 짖습니다. 합니다. 해요. 그는 아침 식사 전에 신문을 읽습니다. 읽어요. 그들은 주말마다 농구를 합니다. 뭐 또는 농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는 일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남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다 이게 현재 시제를 쓰는데 자, 영어는 이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The flowers bloom 해가지고 일단 주어 이렇게 동사 바로 오는 구조인데 한국어는 주어 한참 있다가 얘를 서술어라고 하는데 그냥 동사로 표현을 할게요. 마지막에 동사가 오는데 이때 한국어의 시제는 서술어의 어미 서픽서 꼬리 어미의 서술어의 어미 어미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는데요 합니다 사실 팩트 뭐 씁니다 이런 사실관계 아니면은 현재 상태 이런 걸 나타낼 때 서술어로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에 12시제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 시제는 비교적 단단합니다. 시제는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정도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의미상으로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영어처럼 막그딱 어떤 시제 표현을 스페셜하게 하지는 않아요. 한국어 시제는 까다롭진 않다가 되겠네요. 한국어 시제는 뭘만 알면 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일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 시제를 모를 리는 없고 좀 영어하고 비교를 하면 시제가 어땠다라는 걸좀알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한국어 시제가 서술어로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는 매일 다섯 마일을 뛰어요. 다섯 마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5마일이라고 하죠. He runs 5 miles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이게 ChatGPT가 번역이 좀 메롱이네요. 아기는 배고프면 울음을 지르죠. 울죠. 웁니다. 울음을 지르죠. 좀 이상하죠, 표현이.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십니다. 새들은 내 창문 밖에서 지저귀고 있습니다. 새들은 창문 밖에서 지저귀고 있습니다. 지적입니다. 그는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공부하는 그들은 시험을 공부하는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말이 좀안 되는 표현인데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시험을 공부합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겠죠.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립니다. 그립니다. 시계는 분을 틱틱거리며 지나갑니다. 'The clock tick away minutes'라는 게 틱틱거리며 지나가다라는 표현이에요. 틱틱틱 away가. 그는 바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합니다. 일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꽃들은 봄에 핍니다. 피어납니다. 지금 한국어의 시제는 서술어 동사에서 입니다. 니다.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사실 시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이렇게 되죠. 자, 니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어. 베트남어는 지금 시제 부분이라서 의미 파악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너의 현당고 반핌. 나는 핌 영화를 보고 있나? 모르겠고. 맞죠이 목 오피아 농바 란 오피아 타이. 맞죠이 목 오피아 낭바 란 오피아 타이. 새가 정확하지 않네요. 어렵네. Go I di bo den noi lam bek moi san. Go I 그녀는 she di bo den noi lam bek moi san. 아침에 every morning 일하러 갑니다인가? 단어가 지금 쉽지 않네요. 건조 소화 모이기 고세 오또디 난과 건조 건조 건조는 뭐였냐?
소아 모이기 고세 오또디 난과 베스 안다 그는 다 똑바오 촉 부어상 똑바오 촉 부어상 아침에 뭐 한다 뭐 이런 표현 같은데 호 그들은 조이봉로 보 바오 고이조안 고이조안 매주 뭘 합니다? 농구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중도이 우리는 네 듣습니다. 약 쫑기 람백 이라는데 까이종 까이 나무는 종조와 종조 시계 시간 모르겠다. 고아이 야이 또한 조혹신 조콕 고아이 그녀는 야이 야이 가르칩니다. 또한 조혹신 종혹 종학 중학생을 가르칩니다. 안 그는 따 짜이 남얌 모이나이 엠베 고키도 이봉 아이엠 이런 건가? 중또 우리는 온 카페 모 이상 드링크 커피 에브리 모닝 요거는 쉽네요. 중도이 온 카페 모이상 짐 학노이 과소 과도이 짐 새는 새가 맞나? 학노이 또이 나의 명확하지 않네요. 노이 안 그는 다 노이 와와 농유루 로트 호, 혹, 조, 기, 디, 스왓, 댐. 그들은 혹, 공부합니다. 아, 스왓, 댐. 밤새 공부합니다. 이런 의미 같네요. 고아이, 그녀는 매뉴 북, 단, 퐁, 간, 댑. 농호 단 라오 통풋 디과 쉽지 않네요. 자, 베트남의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읽는 거는 좀 연습을 할수 있어도 의미 파악은 쉽지가 않네요. 그는 안따 람백 이라다 뉴 모다오 뺏종 야 한동 토크 중또 우리는 모이 종 다이 중 바오 모헤 호아 노 바오 모쏜 꽃은 모쏜 스프링 봄에 노 바오 핍니다. 가야 될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마무리.